전문가 시선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과장님, 오늘 시장의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부진하네요. 네,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시장에 좀 상승폭을 보였었는데요.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수 낙폭을 많이 줄여버렸습니다. 이제 예상보다 큰 해치가 좀 많이 상회되면서 5.4%에 대한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, 추후에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이제 7, 8월 달에도 5 정도 계속 물가는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우리나라 좀 지수 자체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부터 이제 PCB 기판에 대한 주가가 좀 크게 낙폭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, 이제 전날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이제 PCB 기판 관련된 하향 리포트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, 일단 다음 주 이제 애플에서 이제 WWDC에서 이제 AR, 이제 VR 헤드셋이 이제 공개에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늘 좀 흐름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오후장 관련해서는 일단 다음 주 좀 연휴 여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6월 9일 날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 계속 인플레 관련 이슈가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경계감으로 인해서 조금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, 물론 오늘 저녁에도 이제 미국 이제 임상 동향 학회가 개최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 원래는 우리나라 증시도 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화요일 날 됐을 때 이미 아마켓 자체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오 이슈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학회 이벤트 소멸로 인한 부분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. 최근 이제 여러 업종별로 관련해서 좀 수급들이 빠르게 이제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걸 감안해서 좀 오늘 오후장에는 강한 이제 매수 전략보다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